네, 안녕하세요. 브릴러 점장입니다. 오늘 이스트만이 한 350대 가량 입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입고된 양 중에 저희가 한대 내지 두 대밖에 없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리미티드 모델, 요런 것들 사운드 샘플 간단하게나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어길에서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도윤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주력이 저희 중에 제일 나아서 그래서 이제 촬영 같이 시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 기타는 이스트만의 E40D TC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저번 입고량부터 40번대의 기타는 부르주아의 넥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넥 안쪽에 카본의 아주 강도 높은 그철 강도 높은 카본을 쭉 심을 넣어가지고 그 소리가 최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세팅한 그런 넥을 사용하였고요. 확실히 제가 연주해보니까 20번대하고 40번대하고 좀 선을 거버리는 그런 최강의 기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타 전에 들어왔던 거는 바로 손님이 시연해보고 구매해 가시고, 요것도 사실은 예약돼서 이제 오늘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시연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럼하고 뭐 간단하게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확실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카본 심이 또 들어간 것도 있고, 넥이 좀 바뀌면서 서스테인이 진짜 두배 정도는 길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치고 있으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서스테인이 가는 지속력이 좋아요. 그러면 한번 그 한음 쳐 이렇게 그냥 한번 쳐주시고 서스테인 한번 느껴볼까요? 이렇게 넥에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게 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네, 나오고 계속 있어요. 나오고 있군요. 네. 네. 와, 와. 이게 지금 소비자 가격이 300 중반대, 네, 중반 중반대.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구운 상판에 뒷판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와, 결이 네, 이 정도의 결을 사용했다는 거죠. 우와. 네, 이렇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다른 거 마다가스카 또 들어온 모델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